주태는 손책이 강동을 정벌하는 시기에 장흠과 같이 손책군에 임관합니다. 그는 수차례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그 공으로 별부사마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용맹함과 함께 성품도 뛰어났는지 손책의 아우였던 송건이 그의 사람됨을 아껴서 손책에게 주태를 자신의 소속으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손책이 산적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병하였을 때 송건도 함께 하였는데 송건은 선성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수천명의 산적들이 선성에 당도한 겁니다. 아마 선성을 안전한 지역으로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송건의 호위군은 천명조차 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방어 진영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적의 숫자에 겁을 먹어 적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산적들이 송건의 지금 거리까지 다가왔고 송건이 도망치기 위해 말에 올라탔을 때 적의 공격이 말의 안장에 적중할 정도로 위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로지 주태만이 겁을 먹지 않고 몸을 날려 송건을 호위하면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주태가 분투하며 보여준 담력과 기계에 다른 병사들도 정신을 차려 전투에 임했고 결국 적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주태는 전투 중에 정신을 잃었다가 전투가 끝난 뒤 다시 깨어났다고 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송건을 지키려 했기에 그의 몸에만 12곳의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손책은 이를 장하게 여겨 주태를 충국현의 장에 임명하였고 송건은 주태의 중심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주태는 황조토벌전, 남군성 전투, 적벽대전 등 수많은 전투에 종군했고 유수구 전투에도 참전해 공을 세워 평로장군에 임명됩니다. 그런데 주태가 귀족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의 휘하에 있던 주향과 서성이 자신들의 부곡에 틀어박혀 주태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송건은 감찰을 이유로 유수구의 성체에 온 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큰 연회를 베풉니다. 송건은 장수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술을 따라 주었는데 주태의 차례가 오자 옷을 벗도록 명령하고 손으로 주태의 상처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상처가 생긴 이유를 묻습니다. 주태는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전투에서 생겼는지를 기억해내며 대답하였고 송건은 그의 대답을 다 듣고는 다시 옷을 입으라 명하고 함께 밤늦도록 연회를 즐깁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주태에게 사자를 보내 어깨를 하사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송건이 주태의 어깨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유평, 경인의 형제를 위해 싸울 때는 곰과 호랑이처럼 용맹하였고 목숨 바쳐 싸워 상처 자국만 수십 개에 전투의 흔적이 그림을 새긴 것처럼 피부에 남아있으니 내가 어찌 경을 권륙의 은혜로 대하며 종책을 맡기지 않을 수 있겠소. 경은 오나라의 공신이니 내가 경과 함께 영화와 오욕을 같이 하며 기쁨과 근심도 함께 할 터이니 유평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한미한 가문이라 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마시오 라고 말한 뒤 칙령을 내려 자기가 항상 쓰던 어책과 푸른 비단의 덮개를 주태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송건이 모든 장수들이 보는 앞에서 주태의 공훈을 지켜 세워주고 그를 중히 대하자 서성 등이 곧바로 주태에게 복종하였다고 합니다. 주태는 이후 한중태수에 임명되는데 이는 송건이 촉을 공격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수많은 공을 세우며 오나라에 헌신했던 주태는 황무에 눈을 감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주태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내용이 짧은 관계로 화요일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자신을 포함해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말과 활을 잘 다루어 말타기와 활 쏘기를 잘했다고 하며 집안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